눈썹 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아이브로우 카라를 바르실 때 눈썹 모만 터치하듯이 바르시는 것이 아니라 안쪽 살도 색상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브러쉬를 눕혀서 살에도 같이 발라주세요. 먼저 손등에 제품을 덜어서 애터미 아이브로우 브러쉬로 라인을 잡아준 다음 또 채워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눈썹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의 또 좋은 점은 새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만약 이 부분에 새치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 끝을 이용해서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면 신기하게 커버가 됩니다. 애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자신만의 제품 꿀팁, 이런 영상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@atomy.kr로 보내주세요.